복근이 보이려면 복근알은 커지고 지방. 제가 병에 걸려서 운동을 좀 못했습니다. 게으름병. 근데 딱 두 달 운동 안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. 자, 운동을 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? 첫 번째가 근력이 줄어듭니다.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겠지만,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줄어듭니다. 특히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근육도 있잖아요. 가슴, 팔, 이런 데가 제일 먼저 빠져요. 스미스로 가자. 운동 좀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우리가 근육을 만들려고 진짜 그 뼈를 깎는 고생을 했지만 빠지는 데는 순식간이다. 내 주식 같은. 가자. 7층에 사람 있어요. 살려주세요. 두 번째, 근력이 줄어들면서 좀 몸이 작아지죠. 근데 이게 근육은 쪼그라들었어도 살은 찌니까 좀 등치가 유지되는 느낌은 있는데, 나와야 될 때는 들어가고 들어갈 때는 나오니까 비율이. 오, 괜찮은데? 껍데기야, 나 운동 안 하고 몸이 좀 어떻게 변한 것 같아? 몸이 좀 못생겨진 것 같은데? 좀 자신감이 사라졌어요. 이 남자의 모든 에너지는 다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거든, 원래? 살은 좀 좁아진 것 같아. 태는 있잖아. 그래도 운동했던 태 라인이 살아있잖아. 무대 의상이야? 아, 더워. 땀복이야. 내가 운동 안 하고 뭐가 제일 잘 나진 것 같아? 뭐가? 머리가 커진 것 같은데? 오빠가 운동 안 하고 제일 많이 변한 거는 게을러졌어. 딴 사람 같아. 네가 더. 뭐? 네가 더. 아, 잼민이야? 네가 더. 야, 사실 내가 이때 반박을 못했어. 이게 맞아요. 야, 운동을 안 하면서 다 망가졌어요. 사실 운동할 때는 제가 시간이 정말 없었거든요. 운동도 해야 되고,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, 제 일도 해야 되고, 뭐 가족도 챙겨야 되고, 막 그 복잡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가면서도 다 잘 해냈었는데,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열심히 살던 그 패턴이 무너졌어요. 패턴이. 봐봐요. 운동하는 시간이 비니까 분명 시간도 더 많고 체력도 다 남는데, 아, 이걸 어떻게. 퍼즐은 테두리부터 맞추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틀이 잡혀서 이 안을 더 쉽게 채울 수 있거든요. 응, 하나 없어. 이 정도만 맞추고 해야 돼. 야, 운동이 이 퍼즐 테두리 같은 거였던 거지. 운동으로 기초 체력, 이 틀이 생기니까 다음 스텝을 밟기가 더 쉬웠던 거예요. 그리고 체력보다도 그 운동을 매일 하면 그 하루가 그 열심히 살고 있다는 뿌듯함? 그 있잖아요. 그 뭔가 뽕에 취하면서 막 뭐든지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게 생기고, 또 뭔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전부 다 좋아지는? 막 이런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. 이 내용을 딱 퍼즐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. 그 모든 일들이 딱 이렇게 딱딱 맞춰지는 느낌, 이거 이 느낌이야.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단순하게 몸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? 뭐 승진이 됐다? 뭐 이런 느낌인 거죠. 하나가 없어. 아, 빨리 찾아와. 빨리. 지금이 제일 이쁜 시간이에요. 노을 그리고 맥주. 아, 이제 1일 맥주 지금 놔버린 상태입니다. 오늘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했다. 그럼 식단도 안 하게 되죠. 운동이랑 식단은 하나야. 그래도 오늘은 안주가 닭가슴살 꼭이다. 샘플. 나 샘플 테스트를 안주로. 네, 죄송합니다.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, 닭가슴살이랑 맥주를 먹고 운동하면 근육이 찔까요? 살이 찔까요? 네, 한 번씩 좀 누웠다가도 좋은 점도 있어요. 우리가 무슨 운동선수처럼 극한의 의지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. 무너졌다고 표현하는 것도 좀 과하고, 좀 그냥 이렇게 쉬었다 가는 거지. 네, 그간 영상이 좀 뜸했죠. 쉬면서 혼자 제주도에 있다 왔습니다.
며칠 있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머리 텅텅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만 때리면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왔어요. 물론 할 일이 너무 많은 상태여서 늘 불안했기 때문에 온전히 휴식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좋았습니다. 잘 쉬고 왔어요. 여튼 그렇게 쉬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잘생겨졌습니다. 볼살 차고 좀 나아지긴 했지. 이게 얼굴이 안 보인다고 막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생겨졌어요. 그리고 관절이 쌩쌩해졌어요. 이게 그렇게 약 먹어도 아프던 데가 네, 관절이 좀 좋아졌으니까 이제 다시 운동해야 되겠죠. 그동안 자극 위주의 운동을 했었는데 이번 겨울은 스트렝스 훈련으로 무겁게 갈 겁니다. 네, 이게 제 근황이에요. 저도 이렇게 의지가 탈 인간은 아닙니다. 똑같아요. 자주 무너지고 그냥 누워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도 몸을 만들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금방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? 뭐 이런 자신감 하나 있는 거지.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까 다시 달리겠습니다. 이렇게 된 김에 이 겨울에 다시 다이어트 하기는 좀 그렇고 벌크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. 어디까지 컷이나 해볼게요. 먹어보자.